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북미성악회에서 나왔던 초록들에 대해서 동향이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재생치료입니다. 발기부전에 있어서의 재생치료. 그래서 발기부전에 있어서의 재생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체외충격파, 두 번째는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PRP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혈장치료라고 보셔도 돼요. PRP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뽑아서 그거를 원심분리기로 돌리면 혈구, 적혈구나 백혈구 이런 애들은 가라앉고 그 위에 맑은 혈장이 뜨게 돼요. 물처럼. 거기에 혈소판이 많은 층이 생겨요. 그 혈소판이 많은 층을 따로 추출해서 주사를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혈소판이냐? 혈소판에는 성장인자가 많아요. 성장인자가 뭐냐?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피가 나고 거기가 나중에 응고가 되죠. 응고가 되고 거기에 흉터조직이 자라면서 거기를 메꿔주게 되잖아요. 흉터조직이 자라고 메꿔주는 일을 하는 애들이 성장인자예요. 그리고 걔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신체 어딘가가 손상이 있을 때 거기다가 이 혈장을 주사를 해서 이제 회복시켜보자, 회복을 좀 빨리 해보자 이런 거예요. 이미도 한 7, 8년 전에 사실은 그 이 재생치료에 대해서는 혈장치료랑 그 다음에 체외충격파가 같이 거의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혈장치료에 관련된 회사들은 지금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ESWT는 엄청 많아졌어요.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ESWT가 넓게 퍼진 거는 사실 모든 ESWT 기계가 효과가 있었고 모든 ESWT 기계에서 환자들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이유냐? 체외충격파 기계는 미국에서는 그 에너지 레벨을 낮게 하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가정용 의료기기로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외충격파가 이발소, 미장원 이런 데서들 뷰티살롱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사실 세일즈가 좋았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기계가 많은 건 아니었고 여전히도 북미성악회에서는 체외충격파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요. 왜냐? 미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반면 유럽 시장은 어떠냐? 독일이나 이쪽은 어떠냐? 안 그래요. 거기는 그냥 가정용 의료기기로는 거의 판매가 되질 않아요. 프로페셔널 기계, 정말 효과가 있는 기계만 계속 찾아왔었어요. 이번 세션에 이제 SMSA, 북미성악회랑 세계성악회가 같이 있었으니까 미국적 성악회에서 발표하는 세션 쪽에서는 체외충격파가 좀 부정적이에요. ISSM은 주로 유럽에서 왔거든요, 이번에. 그쪽에서 발표할 때는 긍정적인 면이 강해요. 이게 부합이 되려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건데 서로 의료 제도나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결과 차이거든요. ESWT 쪽 논문들은 제가 볼 때는 유럽 쪽이 조금 더 환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방식이나. PRP의 경우에서는 앱스트랙트 발표나 초록 발표 이런 게 한 두세 건 있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환자한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재생치료는 점점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한계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열외로 재생치료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보면은 그럼 정말 어떤 환자한테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다들 저랑 의견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발기부전도 가벼운 사람, 보통인 사람, 심한 사람이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보통 미체의 경우, 보통까지 안 간 사람들의 경우 재생치료가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지금의 의견이에요. 물론 이거는 연구가 딱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체외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 좀 있긴 하지만은 PRP는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효과는 있다. 그러나 발기부전이 심하지 않은 사람, 가령 약을 복용하는데 내가 약 복용이 좀 귀찮다 혹은 약에 대한 반응이 약간은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다.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좀 영에이지, 젊은 나이의 환자들에게 효과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그게 아마 현실적인 접근일 것 같아요.